안녕하세요. 저는 쿵푸팬다 슈렉을 만든 애니메이션 제작사 주리목스에서 촬영 감독을 맡고 있는 전영덕입니다. 슈렉, 쿵푸팬다, 크루드 패밀리 이렇게 총 4작품에서 촬영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요새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가상의 현실 속 안에 있는 세계를 저희가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 내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 촬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쿵푸팬다, 슈렉, 일반 코믹하고 재밌는 영화였다면 슈렉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 스토리, 영상, 게다가 음악까지 드림웍스에서 아마 가장 최초로 만든 뮤지컬 코미디 영화입니다. 관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롤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색깔이라든가 그 가지고 있는 질감 자체가 기존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굉장히 차별화가 많았어요. 귀여운 면도 있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지고 싶거나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터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캐릭터거든요. 트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 상식적인 세트라든가 소품 이런 디자인을 완전히 벗어나서 100% 손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우리가 빚어낸 것 같은 그런 손맛이 많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색감이라든가 쉐입 랭귀지라고 해서 저희가 그 캐릭터라든가 세트를 볼 때 그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영화들과 굉장히 차별화를 많이 줘서 작업하는 동안도 굉장히 재밌었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만족해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용을 해서 다른 캐릭터를, 나쁜 캐릭터를 물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한국 전통 춤을 보시면 상고머리 분위기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이용을 하면은 아마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팀 직원들이 그 동작을 응용을 해서 나쁜 그 괴물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아 그게 그거구나 아마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영화 한 편 만들 때마다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들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드림웍스 최초로 뮤지컬 나온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눈뿐만 아니라 귀와 마음속까지 모두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작품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트롤에 나온 파피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